이 기집애야, 너 때문이야. 준비물 안 챙긴 게 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애들이 놀리잖아.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이게 아버지도 없는 게 까불어. 아니야, 아빠 있어. 아빠가 그래퍼스 사준다고 했어. 뭐? 희소나. 네? 네 거라곤 안 했다. 내 거야. 야, 구독하면 안 생긴다. 거짓말. 진짜 생긴다니까. 거짓말. 대박. 지금 나무꾼 얘기 소문 쫙 퍼졌잖아. 몰라? 몰라. 처음 듣는데. 뭔 소리야 그게. 옆 동네 나무꾼이 도끼질을 하다 연못에 도끼를 빠뜨렸는데 글쎄 산신령이 나와서 금도끼 은도끼를 줬대. 거짓말하고 착 빠졌네. 진짜야. 그걸 나보고 믿었고 SNS에 난리나서 인사됐어. 봐봐! 와, 진짜네? 나도 내일 꼭 가야겠다! 오, 여기구나! 좋아! 옆집에서 던지면 되겠네! 나도 이제 금도끼, 은도끼를 받을 수 있겠다! 뭐고? 왜 안 나오노? 출장 가셨나? 아, 나 이제 안 와. 내 도끼 아까워 죽겠네. 병신, 그걸 믿다니. 도끼 다 팔아서 부자 돼야지. 왕비는 거울에게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백설공주야. 왕비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왕비님도 충분히 이쁘지만 왕비님은 화장빨이잖아요. 메야! 화가 난 왕비는 시기와 질투의 눈이 멀었습니다. 가서 당장 백설공주를 죽여라! 예, 알겠습니다. 근데 공주가 어디십니까? 몰라 이 자식아!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죽이기 위해 숲을 지나 산을 넘고 바다 건너 동대문도 지나 에펠탑까지도 겨우 지나 도착했습니다.
똑똑 계십니까? 누구세요? 택배하십니다. 택배 기사님 목소리가 아닌데요? 제가 감기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틈으로 손 좀 보여주세요. 아니 무슨 핸님 달림인겨. 그냥 버튼 문 열어줘 있어. 문이 열리자 사냥꾼은 괴성을 지르며 공주를 죽이려 합니다. 와! 백설공주 내 칼을 받아라! 사냥꾼은 공주를 보고 깜짝 놀라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사냥꾼은 온몸에 세포 하나하나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깝치면 죽는다는 걸. 그래서 결국 사냥꾼은 아니 공주님 죄송합니다. 한 마리 살려주소. 닥쳐! 새끼야. 아빠 앞에서 깍깍. 점심, 저녁 너의 빵 셔틀이 되어 단팥빵을 가져다 줄게. 하지만 만약 네가 진다면 너의 4차원 주머니를 나에게 빌려줘. 겨우 진다 주제. 좋아, 좋은 복이 뭔데? 그건 바로 가위 바위 보. 이럴 수가. 역시 또라이몽 그냥 졌다고 해. 모르는 거야! 그렇다면 안 내면 진 거! 아이! 아이! 보라!
신데렐라는 급히 뛰어나오다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지고 말았다. 온 나라를 뒤져서라도 꼭 찾고 말 테다. 다음날 병사들은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기 위해 온 나라를 뒤졌다. 얼마 뒤 신데렐라의 집까지 병사들이 찾아왔다. 이 구두의 주인을 찾고 있는데 여기 있습니까? 새엄마와 새언니들은 자기의 것이라 거짓말을 하지만 당연히 구두는 맞지 않았다. 그리고 드디어 신데렐라의 차례가 왔다. 이야, 딱 맞네. 유리구두 주인 맞네. 이야. 신데렐라는 너무 기뻤다. 와우! 당장 체포해라! 왜 저를 체포하는 건가요? 당신의 유리구두 때문에 왕자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왜요? 왜긴 왜요? 당신 발냄새 때문이지.
낀다야! 아빠 심부름 좀 해줄래? 또라이몽? 오? 오? 아니야! 때렸습니다. 좌중간으로 뻗어가는 타고 중계연수 끝까지 추격합니다. 탑재훈쇼 넘어갔습니다. 충격적인 동점 그랜드슬램. 안녕하세요. 오늘은 헨젤과 그레텔에 대해 이야기해드릴게요. 동물들의 생생한 현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쫄깃한 고기를 맛보세요. 실감나는 축구 경기. 헨젤과 그레텔은 어머니가 없었어요. 한날은 새어머니가 아이들을 숲속에서 발로 뻥 차버리는군요. 그런데 숲속에서 다시 돌아온 아이들은 새어머니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새어머니를 쫀득쫀득 뼈가 보이도록 발라먹어요. 한날은 헨젤과 그레텔이 너무 배가 고파 먹이를 향해 힘껏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과자로 된 집을 발견합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배가 고파 맛있는 불고기를 발이 부서지도록 찾지만 실패하네요. 마녀에게 잡힌 헨젤과 그레텔은 마녀를 잡아 먹습니다. 남은 뼈는 사고를 해먹으면 됩니다. 마녀를 무찌른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나 기뻐서 짝짓기를 하는군요. 아이들을 찾은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레드카드! 당신은 사자의 먹이가 될 운명입니다. 이 말을 듣고 감동한 아이들은 아버지를 쫀득쫀득 뼈까지 발라먹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백설공주의 아주 푸짐한 뱃살을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야, 구독하면 안 생긴다. 거짓말. 진짜 생긴다니까. 거짓말. 진짜 생긴다니까. 거짓말.